자, 동영이 오늘은 뒤에 시보네요. 뭐 어떤 거 배웠나요? 상대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답하는 말. 그렇죠. 너 어딨냐 묻고 나 어디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였네요. 오케이.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Where are you? Where are you? 그리고 뭐 알아?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너 어딨냐고요? 자, 그럼 여기 위에다가 뭐쓸것 같아요? 몰라요? 모르겠는데. 네, 몰라요. You 이거 are? 보세요. You are? You are는 뭐 여러 가지 뜻이 될수 있겠지만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비동사의 뜻은 이다, 있다. 있다란 뜻이 있으니까 You are가 무슨 뜻이 될수 있겠다? 있다? 네가 있다란 뜻이 될수 있겠죠? 그렇죠? 누가? 네가 뭐 한다? 있다. 있다. 누가 다 맞죠? 네.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몇 가지? 세 가지. 중에서 You are는 뭐예요? 비동사 얼. 비동사죠. 그렇습니까? 근데 You are는 네가 있다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네가 있다라는 말을 묻는 말로 바꾸고 싶죠?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you are는 묻지 않는 느낌이니까 you are를 어떻게 바꾸면 묻는 느낌이 됩니까? Are you? 그렇죠. are you? 하면 묻는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are you는 무슨 뜻이 될수 있다? 너는 있니? 그렇죠. 네가 있니? 그 다음 where의 뜻은 어디에? 어디에? 어디로? 하면서 뭐가 궁금할 때 쓰는 말이다. 어디 저거? 위치가 궁금할 아, 때 묻는 위치. 말이죠. 그렇습니까? 신경 그래서 나빠진다. 너는 어디 있니? 하고 싶으면 Where are you? Where are you?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거 조금 바꿔볼까? 네. 그는 어디에 있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일단 이게 영어로 뭐예요? He. He죠. 네. 그러면 그 남자 어디 있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Where are he? Where? Is he? 오케이. 그래서 그는 어디 있니? Where is he? Where is he? Where are he 겠어요? Is. Where is he 겠어요? 아, 어? 이치 이 Where is he 겠어요? Where are he 겠어요? 이르지. Where is he요? 그렇죠. 왜 그렇죠? 내가 왜 그랬지? 오케이. 이걸 읽어볼까요? He is. He is는 여러 가지 뜻이 될수 있지만 무슨 뜻이 될수 있어요? 그가 있다. 오케이. 요거 무슨 동사인데? 비동사. 오케이. He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Is. 그래서 그가 있다? He is. 그는 있니? Is she? 아, is he? 오케이. 그러면 왜 그녀는 시험을 보지? 어디 있니? 하고 싶으면 그녀는 어디 있니요? 그 여자 어디 있어? 하고 싶으면 Where is she? 그렇죠. Where is she?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들은 어디 있니? 하고 싶으면 Where is he? 아예 Where are he? 그들이 히즈야? 아니요? 어? 뭐였지? 그들 그들, 그것들 이거 또 가르쳐줘야 돼요? 그들, 그것들 뭐였어요? 데이 그래서 그들은 어디 있니? 그것들은 어디 있니? 하고 싶으면 Where are they? 그렇지. Where are they? 하면 되겠고 나는 어디 있지?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길을 잃었나 봐. 나는 어디 나요? 있지? Where are I? 내가 어디 있는 거지? 하고 싶으면 당연히 뭐라고 하면 되겠어? "나는 어디 있지?" Where are I? 이건 몰라? 그 뭐예요? 아, 이거 뭔지 몰라? M이구나. 나는 어디 있지? Where am I? 네, 이거 보세요. I am. 이거 뭐예요? 나는 이게 뭐냐고. 비동사요. 비동사 중에서 얘는 누구랑 같이 쓰는 거야? 아이. 그래서 나는 어디 있지? 하고 싶으면 나는 어디 있지요? 내가 어디 있는 거지? 하고 싶으면 Where am I? 계속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무한의 블렌딩. 그냥 이것만 계속 바꾸고 있는데요. 네.
나는 어디 있지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아, 예.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어디 있지 하고 싶으면? 우리는 어디 있지? 아, 네. 우리는 뭐였지? 우리가 뭔지 몰라요? 우리 뭐예요? 우리.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지 하고 싶으면? 우리가 어디 있지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Where are we? 오케이. 너 지금 이거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아이 am. He's. She's. It is. We are. You are. They are. 네, 좀 읽으세요. I am. He is. She is. It. 아, it. It is. We are, you are, they are. Okay. am, is, are. 비동사 세 가지. 이거 몰라요 이거? I am, he is. 알아요 몰라요 이거? 알아요. 이게 그들인지 몰라요? 아니요. 이게 너도 되고 너희들도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거 우리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거, 그녀, 그 남자, 얘들 전부 다. 이건 나. 준비됐죠? 그러면 쭉 봤죠? 네. 오케이. 그러면 너는 어디 있니? 너는 어디 있니? 너는 어디 있니? 아. You are. 너는 어디에 있니? 너는 어디에 있니? 아.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우리는 어디에 있지? Where am I? Where are we? Where are we? 나는 어디 있는 거지? Where am I? Where am I? 그는 그 남자 어디 있지? Where is he? 그녀는 어디에 있지? Where is she? 그것은 어디 있지? Where is it? 그것들은 어디 있지? 그들은 어디 있지? Where are they? 됐습니까? 네. 헤이, 너 어디 있는지 물어봤으니까 나 어디 있다며? I'm in the kitchen. I'm in the kitchen. 자, 얘 이제 I'm은 I am의 줄임말이고 네. 누가? 다. 얘 보고 뭐라 그러고? 비동사.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중에서 있다. 뒤에 in the kitchen의 뜻이 뭐니까? 부엌에. 부엌에, 그러니까 부엌에 이다야, 부엌에 있다야. 부엌에 있다. 두 가지 뜻 중에서 in the kitchen과 어울리는 뜻은 이거죠. 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이 무슨 일을 하는지 가르쳐주겠습니다. 네. in의 뜻은 뭐예요? in의 뜻이요? 네. 몰라요? 안에. 뭐뭐 안에, 어디 어디에 라는 뜻이죠. 네. 자, 이런 일을 하는 녀석은 뭐 이런 것도 있어. 비슷한 일을 하는 거. 이거 보세요. 온. 뜻이 뭐예요? 몰라요? 위에. 뭐뭐 위에. 무슨 뭔가 같은데 저거. 이거 보세요. Under. Under. 초등학교 6학년이 언더도 모르고 있고 읽지도 못하고 있다. 뜻은? 자, 이런 애들을 보고 뭐라 하냐? 애들은 무슨 씨다? 앞제비씨. 앞제비씨. 앞에 놓는 말이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 무슨 씨 앞에 놓는 말이냐? 이건 무슨 씨예요? 이거요? 더 키친. 더 키친. 이름 씨? 이름 씨죠. 네. 어떤 것이죠? 네. 이름 씨는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했습니다. 네. 자, 앞제비 씨는 이름 씨 앞에 놓는다고 해서 앞제비 씨고요. 원래 이름은 전치사라고 해요. 전치사요?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이나 아니면 중학교 선생님들이 전치사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앞전자에 놓을 치자를 쓰는 거예요. 앞에 놓는 말이다. 사자는 말 사자고요. 앞에 놓는 말이다 이건데요. 그래서 저는 앞제비시라고 불러요. 그냥 알기 쉽게. 네. 앞에 놓는 말인데, 자, 앞제비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자, 더키치는 뜻이 그 부엌이죠. 네.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언, 누구 무언?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런데 이 앞에다가 이름씨 앞, 무엇이란 질문이기 때문에 이름씨인 거예요, 더키치는. 네. 자, 그런데 이 앞에다가 in을 붙이니까 in the kitche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요? in the kitchen의 뜻이 부엌에란 뜻이니까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구? 아, 누구입니까? 아니, 누구 그랬던 얘기예요. 부엌에 이릅니까? 무엇? 아, 이 부엌에도 무엇이에요?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무엇이니라고 물어보냐? 어떤 어떻게 어? 왜? 참 답답해 죽겠습니다. 바로 이 앞에서 I'm in the kitchen이란 대답을 듣고 싶어서 방금 전에 뭐라고 물어보는 문장 봤어요. Where are you? Where are you가 무슨 뜻이에요? 어디에 있니? 그럼 in the kitche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슨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어디? 인지 알았어요? 자, the kitchen은 그 부엌이니까 무엇이야? 근데 in the kitchen은 앞제비씨 붙였더니 무엇이 아니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읽어보세요. 파닉스 다시 할까? 아니요. 데스크가 무슨 소리 내겠냐? 아, 진짜. 데스크. 파닉스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너 지금 뭐 읽으라고 그러면 읽지도 못하고 떠덩떠덩거리고 있어. 네. 읽어보세요. 더 데스크. 무슨 뜻이에요? 그 책상. 데스크 뭔지 몰라요, 아직도? 아니요. 더 데스크는 무슨 시예요? 아니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름씨. 무엇? 그 책상. 그러니까 이름씨. 이름씨죠? 네. 무엇이죠? 네. 여기다 이거 붙일게요. 읽어보세요. On the desk. On the desk는 무슨 뜻이겠어요? 어디? 무슨 뜻이겠냐고요? 온더데스크요? 예. 책상이? 아까 아니, 내가 책상 온... 위에 책상 위에. 책상 위에죠. 네. 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더데스크 앞에다 온을 붙였더니 뜻이 그 책상 위에가 됐고 더 이상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네요.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었죠. 네. 예를 들어서. 읽어보세요. Where is you? Amy Park. 이거 뭘 읽어요? My. 읽어보세요. Where is my bug? 아, 이게 버그야. 이게 버그면 얘는 뭐 할까? 어. Bag. 가방, 어. bag이자 bag. 네. 읽어보세요. Where is my bag? Where's my bag? 무슨 뜻이야? 어디에 있니 나의 가방? 내 가방 어디 있냐고 묻고 있죠? 네. 그랬더니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It. 이거 보세요. It's on the desk. Hey, where's my bag? It's on the desk. 뭐라고 물었더니 내 가방 어딨냐 그랬더니 뭐래요? It's on the desk. 뜻이 뭐냐고요? It's요?
It's on the desk가 무슨 뜻이냐고요? 이츠는 it is의 줄임말이겠지? 네. 그럼 무슨 뜻이겠어? It is on the desk는 그것이 있다. 네. 책상 위에. 네. 아, 앞잡이 씨 무슨 일 하는지 가르쳐 주려다가 이제 속 터져 죽겠습니다. 네. 앞잡이 씨는 무슨 씨 앞에 붙인다? 이름 씨. 이름 씨 앞에 붙인다. 이름 씨는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더 이상은 앞대비씨가 붙어있으면 더 이상은 누구 무엇이라는 이름씨가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 Where? 어디에? 부엌에? 자, 만약에 얘가 없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앞대비씨가 없다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읽어보세요. I'm the kitchen. 이건 무슨 뜻일까? 그 부엌에 나는 부엌이다 라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냐? 이렇게 물었겠네. Where are you? 아니고 What are you? 너 뭔데? 난 부엌이야. 근데 말이 됩니까? 사람이 부엌이 되는 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앞제비 씨가 중요한 일을 한단 말입니다. 중요한 일. 네. 무엇을 어디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네. 네. 나머지는 계속 반복입니다.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우리 어디 있지? 우리요? 우리는 어디 있지? Where? 우리. Where are we? Where are we? 그것들 또는 그들은 어디 있지? Where are they? Hey, 그녀는 어디 있지? Where is she? Hey, 오늘 가르쳐 준 거야. 네. 그랬더니 I'm the bathroom. I'm in the bathroom. I'm in the bathroom. Hey, the bathroom은 무슨 뜻인데? Bathroom, the bathroom이요? 그 네. 욕실. 그 욕실. 무엇 그 욕실인데 in the bathroom은 무슨 뜻이야? in the bathroom은 욕실에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 그래서 what are you가 아니고 where are you 어디가 영어로 뭐예요? 아, where 계속해서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어, 나는 어디 있는 거지? where Am I? Where am I? 그렇죠. 가르쳐 주면 잘 이해하는. 그랬더니 I'm the yard. I'm in the yard. I'm in the yard. 오케이. 그래서 부엌? 부엌이요? 응. I'm in the kitchen. 그냥 부엌이 뭔지. 키친. 욕실. 욕실이요? 화장실. 욕실, 화장실. 욕실, 화장실이요? 응. Bedroom. Bedroom. 침실. Bedroom. 거실. Living room. Okay. 나는 거실에 있다. I'm in the living room. Okay. 훌륭하게 잘하셨습니다. 앞에 쓰는 시험 다 맞았어요. 네. Okay.